그 다음에 뭡니까? 물질이 생기는 요인, 이것도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생기는 요인은 이제 사무타나, 이제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이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71쪽 계류입니다. 마음, 온도, 음식. 이 네 가지가 물질이 생기는 요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업에서 생긴 물질. 자, 이 중에서 욕계와 색계에 속하는 25가지의 형성된 유익하거나 해로운 업은 자신의 흐름에서 재생민들의 마음이 일어나는 찰나부터 매 찰나에 업에서 생긴 물질을 생산한다. 이 25가지 뭡니까? 업이 뭡니까? 25가지 마음에 있는 의도입니다. 그렇죠?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를 우리는 업이라고 했죠? 앞에서 다, 5장에서 다 했어요. 그럼 이 25가지가 뭘까요? 25가지 마음이 뭘까요? 뭐를 봐야 됩니까? 예, 제 1권의 206쪽을 봐야 됩니다. 결국은 당연히 이 정도는 나눌 수 있죠. 그죠? 자, 욕계 속하는 마음은 뭡니까? 해로운 마음 12가지죠? 그럼 유익한 마음 8가지. 그럼 20가지요? 3개의 뭡니까?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마음은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그러면 25가지입니다. 엄마야. 무색계는 왜 안 들어가지? 무색계는 말 그대로 물질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색계의 마음은 물질을 만들어내지, 물질을 일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에 속하는 해로운 마음 12개, 뭡니까? 욕계 유익한 마음 8개, 색계 유익한 마음 5개. 이 25개가 업을 생산하게 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재생연결의 마음이 일어나는 찰나부터 매 찰나에 업에서 생긴 물질을 생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마음을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새 아차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모든 마음은, 그죠? 재생인들부터 모든 마음은 뭡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아찰라에도 물질을 생기게 하고, 머무는 아찰라에도 물질을 생기게 하고, 멸하는 아찰라에도 물질이 생기게 하고, 그래 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뚱이가 끊어질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그죠? 그죠? 이게 만약에 언제 가다가 뭐 빙가 쭉 끊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되면 많이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모든 아찰라에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 불교적으로 하면 모든 아찰라에 우리죠? 인간이라는, 나라는 개체를 구성하는 DNA. DNA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알아요. 저 잘 몰라요. 옛날 배운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업에서 생긴 물질은 요새는 DNA를 보면 되지 않을까? DNA 찰나생 찰나명의 걸음, 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알면 말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71쪽에 보면, 그죠? 그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71쪽 제일 밑입니다. 밑에서부터 그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업은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무너지는 매 아찰라마다 물질을 일어나게 하는데 이것은 재생연결식이 일어나는 아찰라부터 시작하여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직전의 17번째 심찰라까지 삶의 전과적인 왜 17번째 심찰라까지 되겠어요? 물질은 일어나면은 뭡니까? 17 심찰라 또 머무르죠. 그렇죠? 저 물질이 머무는 순간에 마음은 16번째 일어나고 머무르고 사라진다. 이거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죠? 지나간 방까지 넣으면은 뭡니까? 뭡니까? 물질, 마음은 물질보다 7배 더 빠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7번까지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야 죽음을 마음이 일어나도 딱 사라지는 순간에 뭡니까? DNA도 혹은 거기서 생긴 물질도 딱 끊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여기 17이 나온 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꺼내놨습니다. 18가지 업에서 생긴 물질, 아까 그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마음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자, 무색계 각오의 마음과 한상의 전호식을 제외한 이제 75가지 마음은 존재 지속심의 첫 번째 찰나부터, 이거는 뭡니까? 재생연결식이 아니고 재생연결식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그 다음 존재 지속심이 또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 순간부터 뭡니까?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뭡니까? 우리죠? 그 몸의 암시와 말의 암시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또 여기에다가 뭐 두뇌의 물질 이런 것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생긴 물질 해설입니다.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재생연결식 바로 다음의 첫 번째 반가가 일어나는 칼로부터 생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등등등등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73쪽입니다.
이 중에서 본삼매에 속해는 자세를 지탱한다. 그렇죠? 본삼매 들었을 때 뭡니까? 자세를 지탱하는, 그죠? 이 몸의, 뭡니까? 암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삼매 들어가면 뭡니까? 팽!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본삼매 들어서 딱 자세가 유지가 돼가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본삼매 속행은 자세를 지탱한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결정하는 마음과 욕계의 속행과 신통제의 마음은 몸과 말의 암시를 생산한다. 이 중에서 13가지 기쁨이 함께하는 속행은 미소를 일으킨다. 에이, 말하도 이런 쓸데없는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 다 끝났어요. 에, 그거 보면, 아, 근데 이해 안 된다. 이러면 뭘 보면 됩니까? 206쪽을 봐야 됩니다. 와, 또 이걸 보면 또 읽은 또 빨리 막 지워 죽겠다. 그런 분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는 솔직심이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가 온도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차고 더운 것으로 알려진 불의 요소는 먹는 아찰라에 이르러서 온도에서 생긴 안에 있는 물질과 밖에 있는 물질을 적절하게 이제 생산한다. 그렇죠?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생명체가 없는 소위 말해서 밖에 있는 물질, 우리 무정물 있잖아요. 자, 무정물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생겨 보면 온도에서 생긴 물질로 봅니다. 과학적으로 좀 일리가 있죠? 그죠? 우리 뭡니까? 태양하면 벌써 저는 엄청난 에너지잖아요. 그죠? 온도라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의 가장 막강한 형태죠. 그죠? 그건 잘 모르겠고, 그죠? 어쨌든, 뭡니까? 아비담마에서는, 그죠? 우리, 내 안에 있는 물질 말고 밖에 있는 물질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무정물은 전부 뭡니까? 온도에서 생긴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저는 요새 과학이나 뭐 이런 걸 봐도 좀 일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온도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75쪽 해설입니다. 재생연결이 일어나는 찰나부터 음에서 생긴 물질의 물이 속에 있는 최초의 불의 요소는 외부의 불의 요소와 결합하여 온도에서 생긴 유기물질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 다음부터 모든 네 가지 요인에서 생긴 물질의 깔라파 속에 있는 불의 요소는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온도에서 생긴 유기물을 생기게 한다. 우리 나름 존재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음식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영양소라 불리는 음식은 삼킬 때부터 시작하여 먹는 단계에서 이루어져 음식에서 생긴 물질. 근데 이거는 조금 요즘 과학적으로는 그렇죠. 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리가 영양소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생물학에서 어떻게 봅니까? 우리 영양분이 흡수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입에 들어갈 때부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꿀이나 뭐 설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입에 들어가면 흡수가 되죠? 아닌가? 그건 어쨌든 뭐냐면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아비담마에서는 꼴까닥 삼킬 때 있잖아요. 그죠? 위에 들어갔을 거 아니고 뭡니까? 이거 분명히 하는 거죠. 삼킬 때부터 뭡니까? 이제 먹는 단계에서 이르러 음식에서 생긴 물질 생산. 그래서 삼킬 때부터 뭡니까 영양소를 뭡니까 몸에 공급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놨습니다. 예. 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우리 보기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76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둘, 넷, 여섯 쭉쭉 보면 이렇게 몸에 발라진 음식도 물질을 생기게 한다고 한다. 그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 불교에 그 설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 빈비사라 왕입니까? 그죠? 아들한테 그죠? 쿠데타가 해가지고 저는 감옥에 같이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뭡니까? 말릴까 하는 겁니까? 그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몸이 그죠? 그 꿀이나 이런 걸 다 발라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면회한다는데, 그죠? 호, XX끼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거부할 수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 몸에 붙은 있잖아요, 꿀을. 그죠? 섭취하게 해서, 뭐, 이제, 연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아들, 그죠? 그죠? 옛날에 지금은 뭡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겁나는 거죠? 그죠? 아들도 뭡니까? 그죠? 아버지는 아들을 또 안 죽이는데, 뭐, 그런 인간 모르겠는데, 그죠? 아들은 꼭 뭔가 쿠데타 비슷한 게, 어느 나라든지 다 있죠, 그거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사람을 호XX끼라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뭔가, 무한지옥에도 온무한옥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음악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정치인들, 그죠?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딱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우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요인에 따른 분석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면은, 이 중에서 심장과 여덟 가지 기능의 물질은 의외에서만 생긴다. 이게 우리 아홉 가지죠. 그죠? 예.
여덟 가지 기능의 물질, 그죠? 심장 토대와 여덟 가지 기능의 물질, 눈기, 코, 혀, 몸하고, 이거는 뭡니까? 이제 우리 여성의 물질, 남성의 물질, 그 뭡니까? 생명 기능,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홉 가지가 되죠, 그죠? 이제 그렇게 우리는 되고죠. 두 가지 암시는 마음에서만 생긴다. 소리는 마음과 온도에서 생긴다. 가벼움 등 셋은 온도와 마음과 음식에서 생긴다. 여덟 가지 분리할 수 없는 물질과 허공 요소는 네 가지 모두부터 생긴다. 특징의 물질은 어느 요인으로부터도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죠? 여기서 뭡니까?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78쪽에 보면 셋을 내가 보죠? 쭉 해놨죠? 자, 우리가 업에서 생긴 물질 18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 8가지 기능, 심장, 토대, 허공, 이 18가지는 업에서 생긴 물질이고요. 자, 마음에서 생긴 물질도 15가지입니다. 당연히 뭡니까?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 5가지 변화, 그러니까 가벼움, 부드러움, 적합한 몸의 음식, 말의 음식입니다. 소리, 허공. 그럼 13가지 온도에서 생긴 물질도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 가벼움 등 3가지 플러스 소리, 허공. 12가지 음식에서 생긴 물질,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것, 가벼움 등 3가지 허공.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18, 15, 13, 11호, 그죠?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8개는 뭡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다 생깁니다. 8가지가 뭡니까? 지수, 화, 풍, 색, 향미, 영양소. 오늘만 해도 한 10번 했죠, 그죠? 나중에는 뭡니까? 아, 지겨워라. 제발 저 소리 안 했으면, 이럴 정도로까지 제가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다시 뭡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나눠봅니까? 한 가지 요인에서 생긴 것은, 그죠? 요렇고, 두 가지 요인에서 생긴 것, 세 가지 요인에서 생긴 것, 네 가지 요인에서 생긴 것, 그럼 생긴 요인이 없이 생긴 것, 이렇게 해서 또 뭡니까? 28가지 물질을 뭡니까? 이 다섯 가지로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꼭 표시를 해놨다가 있잖아요. 예, 웰빙커피 마시면서 있잖아요. 한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만 조금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시면 그죠. 나머지는 별거 아닙니다.